안녕하십니까.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입니다. 남양주 통영보건소는 지난 7일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과 민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서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자는 제공인력 자격관리, 종사자 보수교육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을 알리고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. 또한 감염병 대응팀과 함께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인 로타바이러스, 노로바이러스, 결핵 등 법정 감염병 예방법과 손 씻기 및 소독 등 위생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간담회에 참석한 제공기관장은 출산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신생아를 돌보면서 겪었던 문제점을 다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정미 소장은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봐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출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